지난 2월 말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에서 기하를 빼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수능시험이다. 기하를 빼겠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이렇다. 1. 기하가 진로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서 모든 이공계의 필수 과목으로 보기 곤란하고 2. 수험생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기하를 수능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3. 설문조사에서도 기하를 출제 범위에서 빼라는 의견이 다수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가?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잠깐이라도 쳐다보라. 손가락으로 술을 헤아리고 종이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그린다. 인류의 찬란한 문명도 틀림없이 이 단순한 놀이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이처럼 수학의 출발은 셈과 모양이다. 기하를 빼겠다는 건 곧 수학의 절반을 빼겠다는 말이다. 정말 모양 빠지는 얘기다. 기하학이 세상에 미치는 힘과 중요성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과 뇌과학에서, 로봇공학에서, 3D 프린팅에서, VR과 AR에서, 자율주행차에서 기하는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평창올림픽의 드론쇼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놀랍게도 1200여 대가 넘는 드론을 한 명의 사람이 제어하는 모습이다. 찬란한 3D 홀로그램의 기술이 인간의 영상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꿀 날도 머지 않았다. 이 모든 분야에서 기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약 2400년 전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국민에게 꼭 가르쳐야 할 기본 과목으로 산술과 기하를 꼽았다. 플라톤에게 기하학은 우주를 담는 그릇이었고 지혜가 담기는 성배였다. 플라톤의 성배를 지키려 수학계 원탁의 기사들이 모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5월 2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수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석학들은 교육부의 빈약한 논리를 단칼에 베기 시작했다. 먼저 권오남 서울대 교수의 상상력의 검이다. 기하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간적 개념과 입체적 사고를 통한 논리체계를 갖추게 하고 상상력을 키우게 하는 유일한 과목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한국보다 더욱 심화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모두가 입시의 기하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도 심화된 내용을 서술형 문제로 출제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음은 박형주 아주대 총장의 사유의 검이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지식의 시대에서 통찰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기하는 사유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필수 과목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말처럼 학습량이 아니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새로운 것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하가 최적의 과목 중 하나란 얘기다. 게다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어 수능에서 빠진 기하와 벡터는 그 내용마저 축소됐다. 기하가 2차원으로 한정된 것이다. 3차원 이상은 다루지 말란 얘기다. 3D 프린팅 기술로 드론을 만들고 VR을 이용해서 이를 조종하는 세대에게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다음은 박규환 고려대 교수의 고차원 검이다. 해외의 경우 N차원 교육 과정이 일반적이다. 최소한 3차원이라도 다뤄야 하는데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2차원 기하 이상을 가르치게 될 경우 선행학습으로 규정 위반이 된다. 기하는 인류와 함께 진화하고 성장했고 지금도 바로 우리 곁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는 학문이다. 한국의 교육부가 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2022년 수능에 기하를 복권하라.